젊은 달 영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석탄광산에서 문화로 빛나는 광산, 문화충전도시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어요. 전국 49개 지자체가 신청한 이번 사업에서 영월을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올해 저희는 주민들의 시민행동 덕분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문화도시는 시민 중심의 방법론입니다.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영월은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적극적인 문화 주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올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석탄광산에서 문화로 빛나는 문화광산을 지향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영월은 석탄광산 시절에는 13만의 정주인구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3만 8천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이사이 사람 충전, 구비구비 활력 충전, 구석구석 공간을 충전하며 시민 행동으로 빛나는 문화 충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고요. 문체부의 타이틀로 석탄광산에서 문화로 빛나는 문화 충전 도시 영월외라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영월은 올해 3월에 영월문화도시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행정부터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집행까지 해보는 82개의 사업을 실행했는데요. 그 사업들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운동의 낡은 벽화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벽화로 다 세전장을 하기도 하였고요. 동서강 보존본부에서는 환경과 문화를 연결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했고 곳곳에 다양한 연령층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거죠. 영월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지만 온 국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비문화도시 영월에서는 어떤 문화 사업이 진행되는 걸까요? 올해 진행되었던 예비 사업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현재는 7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를 삶의 분과, 생애 주기별 분과로 확정해서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할 생각입니다. 2023년은 고향세가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로 갖고 그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경쟁률이 제일 치열한 국가 사업인 거죠. 모든 도시가 간절히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만 8천의 작은 도시, 문화도시 예비 문화도시가 된 곳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인 영월에서 해냈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만 온전히 해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건 어떤 이점보다도 더 큰 성과 아닐까요? 문화가 강한 도시 영월. 1년간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재정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도시는 도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단절되는 사업으로는 이것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군수님, 군의회, 각 행정부처, 그리고 그 행정부처의 중간 조직들, 그리고 시민들이 와, 내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터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같이 앞장서자라는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문화도시가 된다면 국가로부터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최대 지원됩니다. 이 비용은 사실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까는 비용이 아닙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더 많은 고향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문화적 매력도를 높이는 일이거든요. 시민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시가 됐고요. 앞으로도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 문화가 흐르는 멋진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할게요. 오늘의 결론, 이제 영월은 문화광산도시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 척척 산중 공기 깨끗 맑은 물에 하늘 가득 한반도 지형 대목 보트 오빠 믿고 따라와 강원도 탄광 문화촌에 가면 이발관도 있고 마차집도 있고 이게 다 얼마 드래요? 우와. 행복은 영원 영원히 영월